오늘 백솔라는 노지에서 동계 캠핑을 하려고 하는데 산림살이가 노지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진짜 많아요. 와, 일단 텐트부터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 혼자 펼치지 못한 텐트, 오늘은 20분 컷으로 K장녀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. 나 오늘 이거 진짜 20분 만에 친다. 보너스 한 5분 더 줘, 시간. 대형 텐트를 혼자서는 절대 힘들어서 못 친다는 편견을 내가 오늘 깨주겠어.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. 빨리빨리. 이 텐트를 피칭 연습을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폴대 길이가 도저히 대형 평수 집도 감당이 안 돼요. 이 지금 호소로 빠지겠다. 와, 저희 백솔라 시청 범위가 어마어마한데 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잠시 자유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에 저희 백솔라를 고정으로 틀었는데요. 커지고 거기 안에서 백장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담장 너머로 수업 가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. 매주 저희 백솔라 시간마다 시청하신다고. 거의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또 있는데 이름만 얘기하면은 다 아는 엄청 큰 회사에서 캠핑 강의 섭외가 들어왔어요.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캠핑 강의도 가야 되고 지금 제가 지금 본업이 가수인데 제가 갑자기 캠퍼가 돼가지고 바쁩니다. 캠핑 강의도 가야 되지. 도대체 두 시간 동안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많아요. 오늘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지만 팩 박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제가 보통 방송에서 팩을 이렇게 방향으로 박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팩 거꾸로 박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방향으로 박으면요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빠져버리겠죠. 그래서 이 밑이 텐트 안쪽으로 원래 이렇게 사선으로 박아야 돼요. 이렇게 사선으로 안쪽으로 박아주시면은 바람이 불어도 잘 이렇게 버텨주겠죠. 겨울이라 팩 박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어, 얘는 잘 들어간다, 여기나.
방은 좀잘안 잡혔지만 대박. 몇 분? 몇 분? 31분? 와,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6분 초과됐는데. 그래, 힘들고 완벽하지 않아도 혼자 해야 제맛이지. 야. 아이고, 코스 뷰좀 보자. 막상 안에 들어오니까 텐트가 갑자기 지난주 엄청 컸는데 혼자 피침하니까 진짜 지금 작아졌어. 막 쫙쫙 펼쳐서 해야 되는데. 오늘 캠핑은 또 날씨복까지 따라주네. 오늘 캠핑의 주인공, 신상 아이템. 야전 침대를 구매했어요, 어제. 따끈따끈하게. 이렇게 끼우면 끝나니까 요거, 요게 편하더라고요. 제가 텐트 치면서 힘이 다 빠졌나봐요. 이게 막 힘쓰는 게 지금 잘안 돼. 와, 야전 침대 있으니까 이제 좀 동계 캠핑 하는 맛이 난다. 난로가 있으니까 두꺼운 동계 침낭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, 그냥 이런 조그만한 담요 가지고 다녀도 따뜻할 것 같아요. 저번 주에 난로 페니터 켜니까 더워가지고 땀 흘렸거든요. 와, 좋다. 캠핑에 침대라니. 아이고,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데? 와, 호수뷰 완전 좋아. 완전 제대로 물멍이다. 아, 제가 그 뉴스 기사에서 본 건데요. 요즘 캠핑 다니면서 불멍, 물멍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딱 15분 정도가 적당하대. 왜 그러냐면 그 뭔가 멍 때리고 있는 시간에 뇌가 휴식을 취하는 건데, 뇌에 너무 오랜 시간 휴식을 주면 또 나중에 기억력 감퇴 이래서 좀안 좋을 수 있대요. 그래서 여러분, 뭔가 자연에서 힐링할 때는 15분 정도만 여유를 두고 즐기세요. 여기 양지바른 곳이라고 햇볕이 너무 좋다고 좋아했는데, 사람들이 여기 아무도 없고 저쪽에만 있는 이유가 다 있었어. 봐봐요. 햇빛이 다 저쪽으로 갔어. 이게 입방정 떨면 안 돼. 막 따뜻하니 어쩌니 이런 말 하면 그때부터 바로 그냥. 확실히 화목난로 쓸 때는 이런 불량이 몸에 안 올라왔는데, 일반 화로대로 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온몸에 불량이 입혀지고 있어요. 오늘은 노지에서 해가지고
요거 소화기 들고 나왔어요. 보통 유료 캠핑장에서는 사이트마다 소화기가 웬만한 곳들은 다 비치가 돼 있는데, 요게 3.3kg짜리가 원래 캠핑 딱 규격화된 그 크기예요. 늘꼭 챙겨가지고 다니면 안전 캠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오늘 쫀득이랑 마시멜로우랑 구워 먹으려면 이게 숯불이 확 죽어야 되니까 확 달아올랐을 때 요거 한번 해 먹어보자. 요거 캠핑용 팝콘인데 이거 신기하더라고. 근데 내가 이거 두 개를 샀는데 집에서 하나 실패했어. 이 가해 거를 종이를 절대 뜯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해 거 종이를 뜯어가지고 이잘 뜯어야 돼. 무서운데? 비싼 건데 이거 집에서 그대로 다 버렸어. 망했다. 안에 이거 찢어져 버렸어. 한번 해보자 그래도. 맛있는 냄새 난다. 엄청 맛있는 냄새 난다. 그 버터 고소한 향기가 엄청 올라와. 예감이 좋지 않아. 제가 이거 SNS에서 보고 산 건데 엄청 성공한 사람 거 보니까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완전 잘 되던데. 하나씩 붙이기 시작한다. 다 타고 안 입고 아까워. 이거 절대 안타 이제. 에이, 쓰디 쓴 팝콘의 맛을 봤다. 근데 마시멜로는 달달하니 맛있는데 너무 잘 타고 이게 굽는 게 너무 어려워. 진짜 정성을 다해서 구워야 돼. 먹는 순서는 없어. 먼저 익은 애부터 먹는 거야, 다. 이 쫀득이도 옥수수로 만든 거 아니야? 옥수수 이거 팝콘 못 먹은 서러움을 쫀득이로 달래야 되겠다. 완전 설탕이다. 와우. 사실은 쫀득이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먹고, 여러분들도 잘안 드시잖아요.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추억의 그맛 그대로예요. 꿀 딱딱해. 요새는 내가 여기 온 시간부터 저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. 유료 캠핑장만 이용하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노지 오니까 훨씬 더그 자연하고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. 와, 호수에 막 새들도 다니고, 오리도 둥둥 떠들, 쟤는 오리잖아. 새끼 오리 왔다.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캠핑장보다는 겨울이라 좀 많이 앙상하긴 하지만 나름의 운치가 더 있는 것 같아. There's no life without love, they say, none worth having anyway. You're a mystery to me some days, that's what keeps me sane. A heart that yearns is always young, you can't love just anyone. It's been a while since 21, I still feel the same. Take me home and don't
don't spare the horses. Away to a silence I need. Take me home and don't spare the horses. Away to a gossamer breeze. I don't need to build a house of stone. Wherever you. 낮에 부실하게 먹었으니까 저녁엔 고기를. 여기다가도 양배추 조금 넣어주지. 이 정도. 역시 요리는 좀 빨개야 맛있게 보여. 군침 돈다. 짜자잔. 작심 3일의 새해 다짐은 오늘로 끝났습니다. 요즘 밭에서 나는 것들이 너무 단 거예요. 무도 달고 막 배추도 달고 그래가지고 배추 찍어서 쌈 싸먹으려고 배추 가져왔는데 요즘 배추가 진짜 달더라고. 와, 막걸리 얼마만이냐. 지금 작년에 먹고 올해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. 이상하게 왜 캠핑은 날이 어두워져야지만 진짜 캠핑하는 것 같죠? 낮에 환할 때는 뭘 해도 사실 기분이 별로 안 나다가 이렇게 막 어둠이 확 밀려오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막 깜깜한데 내 눈앞에 그냥 캠핑 요리만 이렇게 한상 있어. 이럴 때 진짜 이게 캠핑이지 뭐 먹으러 온 거 맞긴 한데 낮에 잠깐 그 힐링했던 물멍, 숨멍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조금 또 사라지는 순간이야. 아, 여러분, 그리고 이제 점점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다가오고 눈 깜짝한 사이에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 저희가 날 따뜻해지면 가고도 간다고 해가지고 가고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야, 진짜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는 거야? 아니, 오늘 이 텐트를 제가 오기스럽게 혼자 쳐본다고 25분 안에 치겠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사실 여기 막 손톱 안에 막 찢어지고 어찌어찌 치긴 했는데 솔직히 두 번 다시 혼자 별로 치고 싶지 않은. 폴 때라도 누가 잡아주면 정말 수월하겠다. 아니, 왜냐면요. 치기는 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러니까 뭔가 엄청 고생해가지고 혼자 셀프 도배를 했는데 벽지가 막 쭈글쭈글 울고 이럴 때 그 기분 있죠?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. 지금 이 공간이 되게 저번 주보다 협소해졌어요. 사람 마음이 이래요. 또 한 2주째 이 텐트 보고 있으니까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네. 사람이 이래서 욕심이 끝이 없어요. 이 텐트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면 저는 다시 1인용 텐트를 들고 나오겠습니다. 그래야지 이 텐트의 고마움을 알 것 같아. 오늘 그래도 저는 또 파워뱅크 덕분에 따뜻하게 또 실내에서 지낼 수 있어서 참 기술이 좋아졌구나.
세상이 좋아졌구나, 세상 또 느끼는 하루입니다. 아.